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스입니다. 관계대명사 하면 자꾸 이 얘기가 생각나야 되고요. 됐습니까? 선행사가 뭐 지금은 관계대명사 후스라 그러고요. 이 관계대명사 후스의 정식 명칭은 소유격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후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얘기하면 자,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I have a book. 그 다음에 뭐 book? book 말고 뭐 I have a car 하자. I have a car. 그 다음에 and the color of it is red. 자, the color of i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는 it 아이고야. it's Color is red.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겐 차, 난차 갖고 있는데, 그리고 차 색깔이 빨간색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두 문장 하나를 합치면 나는 어떤 차를 갖고 있다? 색깔이 빨간 차를 가지고 있다. 라는 한 문장이 탄생이 될 거고, 뭐, 그러면 뭐, 어느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 어떤 시, 뭐야, 너도 비키고, 너도 비키고, 너도 비키고, 다 비켜.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장이 어떤 시될 건지 이 문장 들어가는 게 좋겠네. 우리가 방금 전에 색깔이 빨간 차, 어떤 차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선행사가 결정되고 관계사 처리될 문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지금 뒷문장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반복된 것을 찾으라고 맨날 얘기하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얘가 it인데 뭐얘 한번 길어봤자 분명 it인데 뭐 it이 다뭐또 다른 문장에 사용될 때 it으로 그대로 주격에 it이 될 수도 있고 소유격에 it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에 it이 될 수도 있는데 봤더니 얘가 소유격으로 되어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문장이 합쳐질 때 어떻게 되냐? 뭐얘 대신에 뭐 얘들 다 없어지겠죠. 아 이거 지우지 말걸 그랬다. 써먹을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it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it가 있던 자리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whose 해서 I have a car whose color is re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아까 왜 지우지 말자 그랬냐면은요, 이걸 가지고 뭐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whose 대신에 뭘 쓰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까? of which를 쓰는 경우가 있다 했죠. which of가 아니고 of which.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만 가려니까 얘 위치가 애매해. 됐습니까? 만약에 얘만 이렇게 가서 I have a car which the color of is red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야 같이 가자야. 우리 같이 가자. 이게 하나의 의미의 그것 이게 of it이었을 때 그것의란 뜻으로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which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of which the color is red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장을 후스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됐는데요. 뭐 일단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I가 met 했는데 whom a girl 내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죠. Her hobby is growing vegetables.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리더스뱅크에 있었다 그러면 얘 가지고 뭔 얘기 했을 텐데 뭐 지금은 뻔하죠. 둘중뭐 것이죠. 그렇죠. 채소를 나는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의 취미는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만났던 건 언제? 과거. 그녀의 취미가 growing vegetables 하는 건 팩트죠. 그래서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현재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뭐 일단 뭐 표시하는 것들 해보면 야, 네가 꾸미러 가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두 문장이 하나가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취미가 채소 재배하는 것인 여자애를 만났다가 될 거니까 얘가 어떤 시된 문장이었는데 문장이 아니라 어떤 시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얘가 뭐가 될 예정이냐? 관계사절. 그러니까 절이란 얘기는 이와 같이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절이라고 한다 했죠. 어떤 의미의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독립하고 있는 문장은 아니고 어떤 문장 속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사용되는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얘기했었어요. 절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복된 것을 찾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반복된 것 중에 하나는 선행사고 나머지 하나는 변신할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찾았는데 여기가 이제 걸은 분명히 문장 속에 사용될 때 뭐나 뭐나 뭐 she 아니면 소유격의 her 아니면 목적격의 her가 될수 있는데 지금 이 소유격의 her가 됐죠. 그러니까 이 녀석 대신에 whose를 쓰고 그 다음 과정은
요게 이렇게 의미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의미의 덩어리가 만약에 이 뒤에 있었다면, 이 뒤에 어딘가에 후스 합의가 있었다면 얘를 일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합친 문장이 I met a girl whose hobby is growing vegetables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겠고요. 그것의 뜻은 나는 채소 기르는 것이 취미인 어떤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앞에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했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그 동사의 형태가, 알겠습니까? 선행사가 분명히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동사는 비동사라면 is, 뭐 go 이런 게 있다면 go 하면 안 되고 goes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미없다. 오케이. 왜 재미없다 그러냐면은 뭐 그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금 뭐 소유격이 있는데, 뭐 미리 얘기하면 소유격이 있는데 전부 다 문장의 어느 부분, 뒷문장의 주어 부분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해볼 기회가 없냐면 덩어리 지어서 한꺼번에 앞으로 가는 걸 보여줄 문장이 없네. 자, 보겠습니다. Mr. White is a writer. 그래서 뭐 White 씨가 작가라 그랬고요. His book won a prize. 그의 책이 뭐 했다? 상을 받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씨가 작가인 건 팩트죠. 그 다음에 그의 책이 상을 받았던 거 언제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충분히 또 표현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단계 해석으로 한 문장 만들기. 그래서 Mr. White 씨는 어떤 작가다? 지금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사실은 반복된 게 몇 개가 보입니까, 지금? 세 개가 보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뭘 한 거냐, 지금 선행사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선행사가 얘가 됐을 때의 해석이 조금 다르고, 선행사가 얘가 됐을 때의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선행사가 미스터 화이트 씨라고 볼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욜로 들어갈 건데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책이 상을 받은 화이트 씨는 작가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꾸미려, 선행사를 얘로 본다 이겁니다. 얘로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책이 상 받은 화이트 씨는 작가다 이런 문장일 거고요. 지금 이걸 왜 하느냐, 둘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를 결정해서 올바른 선행사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선행사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해석이 만들어지냐, 얘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이트 씨는 시작되죠. 어떤 작가다? 책이 상을 받은 작가다.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뭐가 좀 더 자연스러운가요?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는 the writer로 정하겠다. 그래서 해석은 화이트 씨는 책이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지금 남자니까, 뭐 물론 뭐 이 사람이 여자라면 뭐 아니지만 지금 남자니까 얘가 뒷문장에 다시 반복해서 사용될 때 he 아니면 his 아니면 힘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히스가 됐죠.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히스가 뭐로 바뀔 거고? 후스로 바뀔 거고. 그래서 합쳐진 문장, 완성된 문장이 뭐다? Mr. White is the writer whose book won a prize. 됐습니까? White 씨는 그의 책이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이런 문장이 완성된 거고요. 계속해서 첫 단계 각 문장 해석이죠. Look at the moon. Look at the room. Its wall is painted blu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 해석. 그 방을 보라고 했죠. 그다음에 뒷 문장. 그것의 벽이 어떻다? 파랗게 칠해져 있다. 됐습니까?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울 거긴 한데요. 미리 살짝 스포를 하면요. 페인트의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 당연히. 됐습니까? 그 말은 페인트가 색칠을 하던데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란 얘기고, 그러면 얘의 우리말 뜻은 색칠된, 칠해진. 그렇죠. 칠해진 뭐 이런 뜻이죠. 색칠된, 칠해진.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봐서 칠해져 있다가 된 거죠. 그것의 벽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나오냐면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데 수동태 이러면서 배울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뭐 미리 보면 비동사 뒤에 입장바뀐 어떤지 쓰면 뭐뭐 되어진다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의 벽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 방 좀 보세요. 그것의 벽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강문장 해석이고, 합친 해석은 어떤 방을 봐라? 벽이 파랗게 칠해진 방 좀 보세요. 뒷문장 꾸며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반복된 것 찾기, 더룸, 이츠죠. 그래서 더룸이 선행사라고 하고 얘가 뒷문장의 it이나 소유격의 it이나 목적격의 it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됐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쓰고? whose로 바꿔 쓰고 완성된 문장은 뭐다? Look at the room whose wall is painted blue. 됐습니까? 벽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방 좀 보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좀 이따가 뭐 얘기할 거냐면 저 3번 문장만 뭐가 좀 달라. 됐습니까? 1, 2, 3번까지 풀어봤는데 지금 3번 문장만 1, 2, 3 중에 1과 3이 다르고 2와 3이 다르죠. 1과 2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3만 뭐가 다르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She is the woman. Her husband is a football coach. 각 문장에서 그녀는 여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남편은 뭐다? 축구 뭐 감독이다 코치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그녀는 여잔데 그녀의 남편은 축구 코치입니다. 한 문장 만들기. 그녀는 어떤 여자다? 남편이 축구 코치인 여자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엄밀히 얘기하면 반복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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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됐습니까? 근데 당연히 어느 게 선행사로 she가 선행사가 자연스럽다? the woman이 자연스럽다? the woman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 그녀는 남편이 풋볼 코치인 여자다라고 얘를 선행사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니까 she나 her나 her인데 소유격의 her가 됐으니까 이 her을 뭐로 바꾼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She is a woman whose husband is a football coach. 됐습니까? 그녀는 저 남편이 풋볼 코치인 woman입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은 1, 2편입니까? 3편입니까? 4번은 1, 2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까? 3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까? 그렇죠. 1, 2하고 같죠.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가 같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 하면 뭐 색깔을 구분해 볼까요? 얘들은 이렇죠. 얘는 어걸이었고 얘는 더 라이터였고 얘는 더 워먼이었죠. 그쵸? 근데 얘만 뭐예요? 더룸이죠. 그쵸? 자, 지금 뭘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까? 자, 이 설명의 끝은 어떻게 끝나겠어요? 누구는 뭐로 후스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로 끝이 나겠죠. 이 설명의 끝은. 그렇지 않나요? 맞죠? 자, 지금 뭘 가지고 구분했습니까? 이렇게 편가르기를. 선행사가 뭐인 경우하고 사람인 경우하고 선행사가 뭐가 아닌 경우 사람이 아닌 경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3번의 whose는 whos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f which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종종 여러분들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파트를 배우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whose에다가 밑줄 꺼놓고 뭐 어떤 글에 긴 글에 있는 whose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 중에서 이 본문에 있는 후스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만 look at the room of which wall is painted blue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3번 가지고 조금 뭐 선생님이 아까 아쉬워했는데요. 3번 문장 가지고 조금 아까 하려고 아 이게 없어서 아쉽네 했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합친다 치자 Look at the room 더하기 I painted its wall blue. 됐습니까? 자, 각각의 해석은 그 방 보라고 했습니다. 그 방을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의 뜻은 내가 그것의 벽을 파랗게 칠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음 과정은 이거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꾸미러 가는 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얘가 다가 아니고 어떤 시 만들면 되니까 어떻게 바꾸겠어요? 뜻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칠한, 칠했던 이러면 되겠죠. 뭐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되겠다. 우리말에서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한 문장 됐죠. 내가 벽을 파랗게 칠했던, 자 이거는 없어져야 되겠고요. 내가 벽을 파랗게 칠했던 그 방 좀 보세요. 내가 칠했어.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의 꾸미로 가기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뭐 찾기. 그렇죠. 선행사와 그 다음에 좀 이따 변할 녀석.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저 여기 시커널 해놓고 얘를 막 바꾸면 안 돼. 이 속에 있는 녀석을 바꿔줘야 돼요. 그 정도는 아시죠?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바로 꾸미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요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그것이 속해 있었던 명사가 딸려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선행사 뒤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문장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선행사 뒤에 갖다 놓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벽을 파랗게 칠했던 그 방을 보세요가 뭐다? Look at the room whose wall I painted bl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해보고 싶었어요. 됐습니까? 요렇게 딸려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그 녀석이 속해 있는 명사가 온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그겁니다. 자, 칼질하기입니다. 이번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1, 2, 3. 이거 한글 부분 지금부터 끊어 읽기 할 건데 분명히 중간에 모든 세 개의 문장 전부 다 중간에 내가 이 표시를 할 수밖에 없죠. 이 과의 제목이 그거니까. 됐습니까? 자, 우리말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봤다고? 깨진 한 대, 차 한 대를 뭐 했다? 봤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we saw it이죠. 우리 그거 봤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we가 뭐 했는데 so 했는데 뭘 봤어요? 어카죠. 어카는 어카인데 어떤 어카? 그렇죠. whose.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와야 된다죠. windows were all broken. we saw a car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봤어? 언제 깨져 있었어? 그렇죠. 과거에 깨져 있었던 건 과거에 뭐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현재 깨져 있는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부터 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깨진 건 현재인데 본 건 과거야. 됩니까? 초능력자입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거 다 1, 2, 3 다 풀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안 해요.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뭐 그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이거 할 때 머릿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되냐? 얘가 여기에 뭐로 돼갖고 넣으면 돼. 됐습니까? 뭐가 되면서 여기 사이에 end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문장으로 분리되겠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억한데 뒤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될 수도 있었고 뭐가 될 수도 있었고 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뭐로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지금 이 과의 제목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어떤 뭐에서? 온통 구멍이 난 집에서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They가 live다. Where? In the hous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그렇죠. Whose roof가 is full of holes. 그렇죠. 됐습니까?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full of hole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수거가 하나 보여요. 됐습니까? 바로 뭐겠어요? be full of죠, be full of. be full of의 뜻은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full of. 됐습니까?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표현으로써 2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수동태 파트 배우면 얘가 be filled with 하고 같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군요. 일단 be full of가 무슨 뜻인지 알아두시고요. They will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full of holes.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 문장 분리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도 할 거냐 하면은 1, 2, 3 중에 of which가 되는 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ose 대신에. 알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렵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갈질하기. 누가 무엇을 어떤 무엇을 생명의 위험에 빠진 아픈 한 마리의 동물을 뭐 했다?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so 했다. 무엇을 a sick animal. sick animal은 sick animal인데 어떤 whose life was in danger. 그렇죠. whose life was in danger. 그러면 in danger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더군요. 2학년 교과서에 in danger 어떤 위험에 처한 됐습니까? 위험에 빠진 I saw a sick animal whose life was in dang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하기로 했던 첫 번째 거 됐나요? 오케이. 첫 번째 건 두 문장 분리죠. 오케이. 근데 승빈아, 첫 번째 문장 두 문장을 분리하면 뭘까? I saw 위겠지? We saw a car. We saw a car and its windows were all. 그렇죠. 맞습니까, 지민? 응? 다시 한 번 더 해달래. 뭐라고요? So, 맞습니까? 뭐라 그랬는데? And? Were all broken. 됐습니까? 얘가 분명히 뭐라 하지? And? 그러니까 whose가 하는 역할이 마치 뭐하고 똑같다? And? It's의 역할이죠. We saw a car. 문장 끝나고 And its windows were all broken. 그리고 그것의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됐습니까? And its의 역할을 whose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car가 소유격인 its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who, 뭐 which나 that이나 who 이런 거 못 오고요. 게다가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o는 당연히 안 되고요. 됐습니까? which가 안 되고 whose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지민아, 이번 문장 둘로 분리하면 they live in the house and 그렇죠, 됐습니까? And its roof is full of ho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지민아, I saw. 두 문장 분리하면 and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맞지, 승빈아? 뭐라 그랬는데? I saw sick animal, its life was in danger.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중에, whose 중에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지인아, 몇 번이니? 1번, 2번? 3번은? 왜 안 되죠, 그러면? 동물도 사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of which 쓸 수 있는 건 뭐? 1, 2, 3이죠. 됐습니까? We saw a car of which windows were broken. They live in the house of which roof is full of holes. I saw a sick animal of which life was in danger. 전부 다, 얘들은 전부 다 of which 사용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Whose 대신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칼질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누구는 누구니?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소녀는 누구니?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사실은 with을 써도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with을 쓰지 말라고 했죠. 왜?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바로 만들기 힘들면 뭐 하겠어요? 이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좀 잠깐 비키고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자,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선생님이? 두 문장 먼저 우리말로 써보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가 되느냐? 그 소녀는 누구니가 될 거고요. 더하기 이과의 제목에 맞게 우리말 쓰면 그녀의 머리카락은 갈색이다. 자, 분명히 그 소녀를 그녀 눈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요. 그녀를로 넣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뭐로 넣고 있어. 그녀의로 넣고 있죠. 됐습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만들고 합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소녀 누구야? Who is the girl? 그 다음에 뭐겠어요? Her hair is brown.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치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반복 얘가 꾸미러 들어가니까 야, 네가 꾸미러 간대. 어, 알았어. 갈 준비할게. 자, 가자. 그래서 반복된 거 얘가 she도 아니고 저 세 번째 her도 아니고 두 번째.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살포시 뭐로 바꾼 다음에 이걸로 바꾼 다음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죠. 만약에 뒤에 있었다면 이 hair 데리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 완성된 문장 뭐다? Who is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똑같은 표현을 뭐를 써도 가능은 하다? with 써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갈색인 소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머리카락이 갈색인 소녀 하고 싶으면 Who is the girl with brown hair? 이렇게 해도 되네요. 같은 표현은 그냥 봐두세요. 이렇게도 가능은 하다. 됐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미는 이름이 미아인 검은색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인데요. 칼질하기. 누구는? 오케이. 어떤 무엇을? 인 검은 고양이를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얘도 두 문장 분리하는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누가다? Yumi has 바로 영어로 해봅시다. 이번에 Yumi has what? A cat, a black cat이네. 미안합니다. A black cat.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name of it is Mi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죠? 어떻게 해도 되겠어? 그것의 이름 하면 되잖아. 그것의 그래. It's name is Mia.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까 이거 왜 보여줬냐 하면 그것 때문에 보여준 거죠. 됐습니까? 자, 1번은 선행사가 뭐예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과에서는 이제 요거 가지고 하는 거죠. It's name is. 그러면 이제 반복된 거 야 니가 꾸미러 가야 된대. 어 알았어 준비하고 있을게. 그래 빨리 찾아봐. 어 그래 얘랑 같네. 그러면 얘를 살포시 후스로 바꾼 다음에 뭐 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Yumi has a black cat whose name is Mia. 됐습니까? 예, 근데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해도 되냐 하면요. 이거 한글로 쓸게요. 이래도 되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 누가다? Yumi has다. 무엇을? 어? Black cat을
그럼 여기다 뭘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봐주세요. 나중에 뭐 할 거기 미리 약간 예고편 이제 예고편. 자, 콜의 뜻이 뭔데? 부르다인데 캣이 불러 불려. 얘가 이거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걸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미아라고 불리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가 이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거니까 얘 대신에 of which도 가능하다. of which name is Mia. 됐습니까? 정보의 양이 좀 많죠? 그쵸? 관계사 파트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야, 솔직히 관계사 파트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뭐 두 문장 하나로 합친데 하나만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쉬워. 근데 짜잘짜잘한 그 규칙들 있지. 그렇죠. 이게 사람인지 뭐 사람이 아닌지 뭐 이렇게 구분해갖고 뭐 어떨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이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과를 정성 들여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싫죠,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우 짜증나 뭐 이런 표정들이 착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됐습니까? 뭐 저도 짜증 났었고요, 배울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om인데요. 미리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whom 대신 쓸 수 있는 건 다 얘기할게요. 일단 관계대명사 whom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건 들어주세요. who도 되고요, that도 되고요. that은 자꾸 되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얘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m 자리가,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학교 대비 수업을 하게 되면 뭐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요, 뭐 알잖아 선생님 뭐 막 만들어 놓는 거. 볼까, 이게 일과인가? 일과지. 일과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이건가? 1학년인가? 아, 아니네. 반갑죠? 그쵸? Lunch lady. My name is Hodin and I like. 뭐. 이거 뭐 하라는 건지 잘 알죠? 네. 그쵸? 됐습니까? 가능한 거, 이 중에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모두 다 골라줘야 되겠죠? 예, 해야 됩니다. 시험 대비 기간 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다, 결국은 다 외우란 말이에요. 본문 총 저 1년 동안은 8개죠. 1년 동안은. 그래, 한, 뭐, 왜? 한 고사, 중간고사 때 두 가지씩이니까. 본문 두 개. 됐습니까? 뭐 그런 거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쯤 나올래나. 아, 여기 나왔네. 오케이. I got home. 이거 아니고.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Lunch lady is a 어쩌고저쩌고. She rides a super scooter which can fly 거든요. She rides a super scooter which can fly. 됐습니까? 그녀가 타는데 뭐를 타냐 하면 super scooter를 타요. 어떤 super scooter? Which can fly. 뭐 할 수 있는? 날 수 있는. 됐습니까? 이게 일과, 여러분 2학년 1학기 첫과 본문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치가 되는데, 여기 위치 대신에 모두 이거 답을 여러분들이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돼요.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딴 거 있나? 뭐 하여튼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스쿠터였죠, 아까 전에 선행사가 슈퍼 스쿠터. 스쿠터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거 할 건데요. 자, 뭔 소리 하는지 봅시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벌써 얘기하고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도 되고 whom도 되고 who도 된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얘들은 얘기 안 하는데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이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면 뭐를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쭉 있는데 뭐 여기에서 문장이 하나 끝나고 다음 문장이 이렇게 올 거야. 됐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a man 같은 게 있었어.
man 있었는데 얘가 뒷문장에 다시 한번 등장할 건데 얘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힘이 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뭘 쓰게 된다? 후나 훔이나 대시나 생략이 가능한 목적격,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규칙만 계속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좀 이따 예문 나오면 뭐 별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쓰며, 자, 선생님도, 선생님 공부할 때도 맨날 문법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나는.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알겠어. 근데,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생각하니까, 얘가 두 문장으로 분리될 때 목적어 역할을 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합쳐지기 전에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 라는 얘기야. 합쳐진 문장에서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합쳐지기 전에 두 문장 이었을 때 목적어였었는데 이게 합쳐지면 목적어 역할 아닙니다. 됐습니까? 두 문장일 때 분리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분리된 상황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다시 합칠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린 녀석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다시 이 포커스 앞에 두 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뭐였다? 뒤에 동사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뭐였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 뒤에 딸린 식구인 명사가 따라다녀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어맨이 힘 된다 그랬으면 힘 앞에 주어 동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there is a man 이런 거 뭐 문장으로 해볼까? there is a man 그 다음에 I like him 이런 문장이었다. 됐습니까? 남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럼 합치면 어떤 남자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가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지금 뭐로 바뀐다는 얘기하는 거야? 훔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훔으로 바뀔 거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오세요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합쳐지면 there is a man whom I like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whom 뒤에 I like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예문 The woman is Jessica. 그 여자는 제시카라 그랬고요. You met her this morning. 네가 그 여자를 오늘 아침에 만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제시카인 건 팩트니까 현재고 네가 만났던 건 과거니까 시제, 각각의 시제를 자꾸 보고 있죠. 왜냐하면 몇 문장이 합쳐지니까? 이 합쳐지니까 우리가 이 관계사 파트에서는 이 동사의 형태를 일부러 잘못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비슷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였더라? 무슨 파트였더라? 제목이 접속사였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결국은 이 녀석이 관계대명사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한꺼번에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접속사 파트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그 앞에 접속사에서는 명사절이 되거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부사절이 되는 걸 봤어. 어? 그러면 절 중에는 뭐도 있을 텐데 형용사절도 있을 텐데 이건 언제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 어쨌든 두 문장 합칩니다. 그쵸? 그러면 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각 문장에서 그 여자는 제시카고 너는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났다를 우리말로 하나로 합치면 사실은 여기에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좋으냐? 자, 만약에 얘를 선행사로 봅시다. 얘를 선행사로 보고 얘가 어떤 시 된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다 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된다면 그 여자는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제시카다 가 되겠죠? 둘 중에 어느 게 자연스럽다? 바로 얘가 선행사가 되는 해석이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야. 됐습니까? 야, 걔 이름 뭐였더라? 했더니 아 걔? 우리 오늘 아침 만났더니 제시카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 한 문장 우리가 과정을 잘 보세요. 각각 문장 해석하고 우리말로 뭐가 자연스러운지를 하는 순간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야. 뭐 어떤 시 될 녀석과 그렇죠 선행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woman이 she도 되고 그 다음에 소유격인 her도 되고 목적격인 her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목적격으로 들어갔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 역할을 할 때란 얘기가 목적어였었다 이겁니다. 뒷문장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뭐로 바뀐다? 여기 설명대로 얘가 뭐로 바뀐다? whom으로 바뀐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라는 자리에 이리로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 가는 순간 드디어 발사 준비 앞문장으로 발사 준비 끝이죠. 그러니까 선행사 뒤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그래서 이런 문장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어떤 시 있는 경우에 내가 자꾸 뭐라 그러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Jessica 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관계사 파트를 좀 시작하고 조금 안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니들이 관계사가 중간에 문장의 끝에 있는 건 해석을 그런 대로 잘하는데 이와 같이 중간에 끼어든 경우에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서 뭐가 발사돼야 되냐면 이거랑 이게 발사돼야 돼. 이거랑 이거. 자, 이거랑 이게 발사된다는 얘기는 뭐냐? 어디서 관계사절이 시작됐으며 어디서 끝났는지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아예 합친 문장이 보입니다. 합친 문장. 그래서 he is a singer 해놓고 시작은 찾기가 쉬워. 그렇죠? he is a singer whom I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자, see in person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보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다. 자 그래서 문장의 해석은 그는 가수라고 했는데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내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했던 가수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가수야. 됐습니까? 자 근데 반가운 거 하나 보이지 않나요? 이 문장에는 얼마 전에 봤고 또 보니까 반갑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자, 이 문장의 뜻이 그는 내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가수야 이런 뜻이야. 그럼 뭘까요? 경험?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경험이 있었던 가수다? 계속. 그렇죠. 계속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보고 싶어 했던?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해 중에 계속적 느낌이 들죠. 근데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없고 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도 없고요 뭐 already 라든지 just도 없고 yet도 없고 이래서 티는 별로 안 나는데 계속적 느낌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거냐. 얘는 합쳐서 나왔잖아. 그치? 합쳐서 나왔으니까 분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야 선생님 만약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야 분리해봐 이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하나 물어봐야 돼. 어? 안 물어봐도 되네. 물어봐야 돼 그랬는데 안 물어봐도 되네 그랬어. 왜 그랬냐 하면 내가 뭐 쳐다보고 그랬냐면 얘 때문에 그랬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안 물어봐도 두 문장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뭐? He is the singer. 됐습니까? And 자 얘가 어디 들어가겠죠? 그쵸? 그쵸? 그는 가수입니다. And I've really 계속해봐. 지금 계속해서 얘를 뭐 해가지고 지금 놀러 가는데 보고 있죠. 이제 어디 들어가나. I've really wanted to see him in person 이겠죠. 됐습니까? He's a singer and I've really wanted to see him in person. 그는 가수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누구를? 걔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됐습니까? He's a singer and I really wanted to see him in person. 그는 가수고요. 그리고 나는 그를 정말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whom이 하는 역할은 밑에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하면 whom이 하는 역할을 뭐랑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and하고 him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end를 쳐다보고 관계를 맺어준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힘을 쳐다보고 대명사.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아까 전에, 그러니까 다시 앞에로 되돌아가서 내가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서는 어떤 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느냐. 지금 보이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죠? 그쵸? 그 어떻게 장난질을 치느냐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써놔요. He is a singer whom I really wanted to see him in person 이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장 보고 전번에 뭐라고 한번 외친 적이 있는데, 그쵸, 무서운 문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에서 얼른 시험, 학교에서 시험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가방에서 얼른 뭐 꺼내가지고? 총 꺼내가지고 쏴버리세요, 얘한테. 됐습니까? 얘는 반드시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의 짜잘한, 또 짜증나는 정보들이 몇 개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건데요.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짜잘한 정보들하고 했잖아요. 짜잘한 정보들. 한꺼번에 뒤에 와갖고 막 갑자기 확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자꾸 미리 던져주는 거야.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 첫 번째 뭐 주의해야 된다? 좀비 때려잡다 그랬어. 됐습니까?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보여. 훔도 되고 후도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도 된다? 됐도 된다 그랬어. 그리고 또 뭐까지 된다? 생략까지도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 He is a singer I've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략하면 뭐가 짜증나냐 하면은, 생략 안 했을 때는 어유 여기서 시작했네 찾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생략하면 뭐가 어려워져? 어디서 시작됐는지 갑자기 찾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야. 이것도 생략됐다고 볼까요?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제 애들이 안 그래도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가 중간에 있어갖고 해석하기 힘들어하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친구들한테 The woman 이걸 이렇게 쳐가지고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이거 너 해석할 줄 알아? 이러면 백발백중 그 여자는 너를 만났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너를 오늘 아침에 만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시카 나올까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알겠습니까? 자, 지금 뭐 어렵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도 문장 무지하게 많이 만나볼 예정이에요. 그럼 저절로 눈에서 얘랑 얘가 발사될 거야. 됐습니까? 이거랑 이게 발사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빠트린 정보는 좀 뭐 좀비 조심해라. 뒤에 목적과 관계되면서 뒤에 주어 동사 온다. 생략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네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한 문장 하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뭐 뽀로롱 타임 보이고 뭐. 그렇죠? 뽀로롱 타임 뭔 뜻인지 알죠? 뽀로로 볼 시간이죠. 그다음에 뭐 리스펙트 혹시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힙합 하는 애들이 뭐 가사에 많이 집어넣더만. 그렇죠? 리스펙트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리스펙트 안 하면 서로 디스하기도 하고 뭐. 됐습니까? 사람 이름, 이 사람 이름은 뭘까요, 이거? 윈슬렛이겠죠.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알 거고. 그다음에 뭐 away on holiday. 뭐 이것도 충분히 추측은 가능할 텐데 혹시 모르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제기 좋아하는 여자라니 칼질하기고 뭐 그런데 뭐 이대로 지나가면 그렇잖아. 좀 그렇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뭐 이거 잠깐 보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오케이, 무슨 시제? 1번은 무슨 시제? 현재죠? 팩트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남자는 매우 재미있었다.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고 A에 1, 2, 3 쳐다보고는 뭐 할까? A, 1, 2, 3을 쳐다보고 뭐 할 게 없어. 문제가 이꼬라지라서. 문제가 이꼬라지라서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B도 할 게 없네. 그쵸? 문제가 이꼬라지라서. 됐습니까? 그러면 C는?
있겠네. 아. 뭐 하라고 같아요? 두 문장. 잘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두 문장 분리해 주세요. 자,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 할 때 선생님이 뭐 순서를 막 얘기했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해볼까? 뭐, 뭐 I'm like the girl. She is sister다 이거고 한 번은 안 써도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이런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도 해. 이거는 이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앞에서 했던 거 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하는 거 뭐 비슷한 문장 하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그 소녀를 자, 그쵸. 둘이 한 가족인데 뭐 좋아하겠어요, 그쵸?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뭐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 만들 때 무슨 과정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뭐 몇 가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니까 좀 생략할게요. 각각 문장 해석했고요. 합치면 나는 어떤 소녀를 좋아한다? 제임스의 시스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 반복된 거 찾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바꿀 거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바꾸겠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순서 때문에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원래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라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그 과정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럼 와서 이제 여기 있으니까 됐어. 이리로 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제임스의 시스터인 더거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완성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과정. 나는 제임스가 싫어하는 더거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완성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꾸미를 가라.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될 거고. 지금 이 과에서 배운 건 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whom이 되면 who도 돼. 됐습니까? who만 되는 경우도 있어. 주격일 때는. 근데 목적격일 때는 who, whom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과정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일로 가줘야 된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렇게 해줘야지 뒤에 뭐가 나오게 돼?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얘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뒤에 뭐가 나오게 돼? 동사가 나오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합치면 뭐 이런 문장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난 제임스가 싫어하는 거를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이걸 갑자기 왜 했냐면 지금 두 문장 분리하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해 준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자, 한번 우리가 뭘 한번 볼까요?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지금 선행사였던 녀석들. 선행사 이거 사람이지. 이것도 사람이지. 이것도 사람이야.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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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 그쵸? 사람이고 사람이고 또 사람이야. 됐습니까? 근데 다음은 이제 소유격이라서 그쵸? 어떨 때 오브위치 되는 거 빼고는 사람이었어.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는 오브위치 된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쵸? 사람이니까 오브위치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때 오브위치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거 오브위치 된다 그랬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오브위치 안 돼요. 오브위치 안 되고요. 오브위치 되고, 오브위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아직 안 풀어봐서 내가 얘기, 뭐, 미리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거 보나마나 선에서 다 사람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갖고 관계되면서 위치래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따 여러분들 이 파트를 풀어 뭐 나중에 지나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선행사 전부 다 이번에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자, 이번에 뭐 주격, 목적격 관계. 아까 전에 사람일 때는 주격 관계되면서 파트를 따로 했어. 알겠습니까? 제일 앞에서 했었어요. 후라고 하면서 했었어. 그리고 근데 중간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살짝 곱살이처럼 껴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따로 했어. 제목이 훔이라면서. 됐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후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는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위치 같은 경우에 주격일 때하고 목적격일 때하고 형태가 다르지 않단 말, 똑같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격은 빼놨어? 소유격은 빼놓을 수밖에 없죠. 소유격은 뭐였으니까? 후스였으니까. 또는 오브 위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얘기입니다.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쓰이며 뭐가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지나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면 개콘 폐지됐고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또는 아니 자 사람이 아니고 사물 또는 동물일 때 쓰이며 그러니까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도 되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다. 소유격은 없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뭐 맨날 보세요. 계속해서 설명이 똑같아. 두 문장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문장 계속 만들고 있어.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의 뜻은 이런 뜻이죠. A dictionary is a book. It explains words. Explain이 뭐 뜻이겠어? 그렇죠. 동사니까 설명하다죠. 설명하다. 됐습니까? 익스펙트는 뭐였더라? 익스펙트는 뭐였더라? earlier than expected 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이었죠? 그럼 expect의 뜻은 기대하다. 됐습니까? 자, 단어도 하셔야죠. explain 설명하다, expect 기대하다. 자, 그러니까 이 각 문장 해석하면 A dictionary is a book. 사전은 책이에요. It explains words. 그것은 뭐 해줍니다? 단어를 설명해줍니다. 이제 뭐 할 차례? 우리말로 한 문장 할 차례죠? 그래서 사전은 어떤 책이다? 단어를 설명하는 책이다. 설명하다가 설명하는 이란 어떤 시적인 해석으로 바뀌면 되죠. 그 순간 지금 두 가지가 됐죠. 뭐하고 뭐 이 해석을 하는 순간 사실은 반복된 게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해석상으로는 뭐를 선행사 삼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가지 결정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book이 it도 되고 it도 되고 it도 되고 근데 주격으로 들어갔다, 소유격으로 들어갔다, 목적격으로 들어갔다? 주격으로 들어갔죠. 주격의 it, 첫 번째 it으로 들어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이 뭐로 바뀔 거고? 위치로 바뀔 거고 주격이니까 이미 제일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보내줄 필요 없고 그래서 선행사 뒤로 가서 그래서 사전은 책입니다. A book is a dictionary. 어떤 which explains words. 그래서 얘는 무수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뭐 나올 거고 요거 조심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 words 하면 절대 해석을 잘하고 있어 애들이 막 그렇죠. 나 explain 뭔 뜻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여기 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틀린지도 모르고 아 나 explain 이거 뜻 아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반가워가지고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 words. 사전 단어들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다음 문장 좀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나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걸 방지하는 기술 계속 얘기합니다. 뭐를 쳐다보고 얘를 쳐다보고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A dictionary is a book and it explain it explain words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it explains words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매우 조심해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오케이.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어. 됐습니까?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못해. 근데 생략할 때가 있어. 오케이. 짜잘한 규칙들. 워워워 지민아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매우 공들여서 공부해야 되고 반복해서 봐야 되고요. 잊을만하면 또 봐야 되고요.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This is the desk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이게 뭐 뭔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책상 소개합니다. 이게 그 책상이고 누가 뭐 했는데 엄마가 사용했는데 뭘 사용했어? 언제? 30년 전에.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합치면 이것은 어떤 책상이다? 나의 엄마가 30년 전에 사용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사용했던 책상이다. 자, 이거 하는 순간 뭐 했다? 요거 표시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찾았다? 얘랑 얘죠. 됐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목적어 자리에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it도 되고 it도 되고 주격에 it도 되고 소유격에 it도 될 수도 있고 목적격에 it도 될 수 있는지 목적격에 it으로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휘리릭 뭐로 바뀌고 위치로 바뀌고 여기서 자면 안 돼 입 돌아가 일로 와.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어떤 책상이다 이런 뜻이죠. 읽어볼까요? This which my mother used 30 years ago.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 얘기 하려고 슬슬 시동 걸고 있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나오고 어이구 무서워라 하지 말아라. 얘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얘 있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쉼표하고 여기 대신에 and 써. 됐습니까? This is the desk and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and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and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근데 이 뒷부분 관계대명사 절 속에는 뭐가 하나 없어졌다? 뭐가 하나 없어졌다? 명사가 없어졌어요. 그 명사는 누가 없어진 거야? 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걔가 있으면 빨리 총으로 쏴버리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뭐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칠 때 선생님이 뭐 문구사 가가지고 뭐 비비탄 총 하나씩 사줄 테니까 학교에 가방 들고 가서 그 가방 안에 넣어갖고 가세요. 그래서 시험 치다가 막 꺼내가지고 막 쏴버리는 거야 시험지. 그죠? 그럼 이제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미쳤나 막 이러겠죠. 그럼 뭐라 그러는데 쌤한테? 좀비가 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죽어서 없어지고 딴 거 변해갖고 없어졌는데 또 나타났어요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러면서 그럼 좀 이따가 이제 교무실에 끌려가 있겠죠 미친놈이라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는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밌겠다. 시험실 때 한번 가서 구경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 얘기합니다. 자, 이과를 시작하면서 또 뭔 얘기했냐면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얘들아 얘 빼고 이거 제목이 틀린 것 같은데 이랬지. 네. 얘만 빼고 이거 제목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될 것 같아? 의문사라고 써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랬는데 어? 의문사가 아니고 뭐야? 왜 이렇지? 라 그랬어. 이 얘기가 자꾸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뭐 할 줄 아냐? 구분할 줄 아냐? 그리고 내가 이 얘기는 그때 뭐라 그랬냐? 아직은 쉽다 그랬어. 뭐 배우기 전까지? 간접 의문 배우기 전까지. 지금까지 니들 뭐밖에 안 배웠어? 직접 의문밖에 안 배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니들 보고 이게 뭐야? 어이 무서운 거 이거 치우자 그치? 어우 이게 무섭네. 총 쏴버려야 되겠다 저. 됐습니까? 니들 보고 만약에 이제 뭐 후를 구분하라 그랬는데 후를 구분하라 했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의문사고 어느 게 관계사니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이게 의문사고 얘가 관계사겠죠 이럽니다. 내가 자꾸 이 얘기 왜 하냐, 니들 보고 이 지금 배우는 파트에 있는 이 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라 그러면 뭐 씨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물음표 붙어있으면 의문사고 물음표 안 붙어있으면 관계사지 이런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제 뭐가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이릅니다. 아, 얘하고 얘하고 같고요. 얘도 의문사입니다. 이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 물음표가 있고 얘들은 물음표가 없잖아요. 이런다니까? 아니라니까? I don't know who you are. 의 뜻은, 내가 모른다? 뭐, 내가 모르죠. 뭘 몰라요. 네가 누군지 모른대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I don't know who you are. 뭐랑 뭐랑 합쳐진 거냐 하면, 여기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얘는 얘랑 얘랑 같은 게 아니고요, 얘랑 같은 거였어. 됐습니까? 이게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의문문은 일단 만들어진 이유는 좀 더 공손한 질문을, 공손하게 좀 예의 바르게 질문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넌 나한테 네가 누군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든지 넌 나한테 내 이름, 네 이름 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넌 나한테 네 이름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맞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간접의문인데 우리 입장에서 짜증만 나죠.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느 어떤 이란 뜻일 때는 의문사인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면서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나왔는데, 누가 뭐뭐 하는 내가 만든 피자, This is the pizza which I made, 이런 것들은 관계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을 풀어볼 건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려운 표현이 있나, 뭐 밀 모르는 사람 없죠. 3번에 Did you like the meal? 그 다음에 뭐 Justin took Penguin 뭐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오케이, 반가운 거 하나 보이죠? 그렇죠, 이거 됐습니까? 여기 밑줄 왜 꺾였어? 1, 2, 3, 4 중에 뭐니?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니? 우리가 또 사람이라 자꾸 까먹으니까 반복해줘야죠. 그 다음에 C는 뭐 어디 틀렸으니까 고쳐봐라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무서워. C 보다가 C의 1, 2, 3 보다가 한 문장 너무 무섭다. 그 다음에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다. 이 시제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으면 이거는 무슨 시제? 현재죠. 그렇죠. 현재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무슨 시제? 과거죠. 그러니까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을까? 과거에 잃어버린 걸 지금.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렸던 걸 과거에 찾은 거죠. 자, 사실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 뭐 배웠냐면 사실은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자꾸 하기 때문에 니들이 나중에 잘하는 거야. 이거 배웠죠 지금. 이거나 이거 배웠죠.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있으면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이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뭘 하면서 배웠어요? 그 저금 이건 뭘까요? 과거 완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똑똑하네. 그쵸? 현재 완료 그림 맨날 가면 어떻게 그렸어요 선생님이? 현재 완료 하면 맨날 뭐 여기 과거인데 여기 현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 완료를 좀 이따 할 때는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그림을 요렇게 그리겠죠. 그러니까 얘를 요거를 똑 떼가지고 도과거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과거라고 써놨죠? 대과거는 과거보다 더 과거.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관계사 파트에 주어 동사가 몇 번 나온다 했지? 두 번 나올 수밖에 없어. 두 문장 하나로 합치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둘 다 무슨 시제를 해야 되냐면, 두 동사 다 과거 시제로 하겠죠. 근데 언제 잃어버린 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을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잃어버린 걸 과거에 찾았다라고 원래는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자, 드디어 이제 아유 속편한 대시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대시 보고 왜 속편하다 그랬냐면요. 그쵸. 근데 미리 내가 얘기할게.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됐습니까? 수집자 자격치 좀 만들겠자. 미안. 내가 만든 문법이 아니라서. 내가 만들었으면 이따구로 안 만들었을 텐데. 네. 다 된다 그래서 와 좋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안 될 때도 있대. 자, 일단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 대시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만들어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세상에 관계대명사 대시 없고 지금까지는 우린 뭐 배웠냐면은 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나 또는 목적격일 때 whom 쓴다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뭐 사람 선행사, 사람 선행사. 그다음에 사물, 지금 이거 안 배웠다 치는 거야. 몰라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있는 줄 몰랐어. 이들은 갑자기 없애 버려 기억을. 사물 선행사면 뭐 위치를 쓴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면 또 꼽살에 낀 후스를 쓴다. 이런 것만 배웠어 지금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치자. 자, 내가 공원에 놀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왔어. 됐습니까?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됐습니까? 그 뭐 애견들끼리 강아지들만 들어가서 놀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쳐놨겠죠. 야구장처럼. 그렇죠? 울타리 쳐놓고 그래서 막 뛰어놀고 있어. 됐습니까? 자, 오늘 내가 동생한테 야 저기서 뛰고, 그러니까 사람도 뛰고 개도 같이 뛰고 있는 거야. 막 뭐 공 막 던지고 막 둘이 같이 막 뛰어놀고 있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됐습니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와, 저 사람들 봐! 이랬어. 쟤들 좀, 저것들 좀 봐! 이랬어. 이 얘기를 자꾸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기에 뛰고 있는, 그건 간단한 표현 할게요. 뛰고 있는, 명령문이니까 뭐, 뭐 해라! 이럴 겁니다. 이런 문장 한다 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뭐를 보란 말이야? 어떤 저기에 뛰고 있는 강아지하고 남자아이 같이 뛰고 있는 보라 그랬죠. 그렇죠? 개만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아이만 뛰고 있는 거는 같이 뛰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단 봐라 이러고 있죠. 오, 여기 뒤에는 뭘 쓰고요. 됐습니까? 저기에서 뛰고 있는 이런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who를 넣어야 될까? who를 넣어야 될까? who, 얘, 아이고, 여기 더가 찾았네. 됐습니까? 얘 보면 who 넣는 게 맞죠? 네. 그쵸? 근데 얘 보면 여기다 who 넣으면 누가 항의해? 얘가 항의해야겠죠. 나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어 그래? 아 그래서 그럼 위치를 넣을까? 위치를 그러면 얘가 뛰어와서 항의하겠죠. 네. 너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에 뭐 넣는다? 네. 이걸 넣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 대시 처음 탄생한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대시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관계대명사 대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요.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로 나눠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이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단순한 애들은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that을 안 써야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그게 아니야.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that을 써도 되고 딴 걸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중간에 뭔가 애매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오른손 올려도, 오른손을 올려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손 올려도 되고 왼손 올려도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는 먼저, 자, 이 책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잠깐 살짝 컨닝 좀 하고요. 아, 이것까지 다 설명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첫 번째 뭐? 방금 보여줬듯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인 경우. 됐습니까? 같이 뛰고 있잖아. 됐습니까? 같이 걔들 보란 말이야. 지금 아까 보여준 분랑 이거 여기에 이게 무슨격 관계되면 뒤에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무슨격이야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근데 여기 왜 is가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얘만 선행사가 아니고 요렇게 뭐란 얘기야? 선행사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is가 오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걸 대의를 했는데 이게 사람하고 사람 아닌 거하고 섞여 있어. 그럴 때는 뭘 써야 된다? that을 써야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게 나올래나? 이렇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 that을 써야 된대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어느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규칙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뭉뚱그려서 선행사가 특별해졌대. 그럼 얘들을 설명하면 아 특별하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는 뭘 얘기할 거냐 하면은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가 들어갈 자리에 그 who, whom, which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hat을 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물이 선행사인 주격, 목적격 다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이미 한번 나왔는데 뭐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 자리엔 대신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좀 더 있는데 소화불량 걸릴까봐 뒤에 나오면 설명하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일단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요렇게 생각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에서 선행사가 특별해진 경우 이게 조금 이제 외울 게 조금 있어요. 처음에는 자꾸 보다 보면 아 선생님 이걸 이런 그러니까 어떤 선행사가 오면 뒤에는 that을 쓰는 걸 좋아한다라는 이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자꾸 보다 보면 아 이래서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건데요. 교재로 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관계되면 그 설명이 이제 제가 여기다 쓴 것들이 이렇게 말로 풀어놨어요. 관계되면서 that은 선행사가 whom 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who나 whom 쓸 자리에 그 다음에 뭐 쓸 자리에 이거 갖춰야 되겠네. 이거 which를 쓸 자리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얘기 안 하고 있죠. 주격과 목적격 관계 대신에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따라서 who, whom, which와 바꿔 쓸 수 있다. 뭐는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있다. who's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the girl? 너는 girl 아니 girl은 girl인데 어떤 girl? Dad is laughing over there. 저기에서 뭐 하고 있는? 웃고 있는. 됐습니까? 저기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저기에서 웃고 있는 여자애 알고 있니? 오케이 좀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let's open the gift. 뭐 해보자? 우리 열어보자 그랬죠. 무엇을? 기프트들을. 기프트는 기프트인데 뭐 했던? 그렇지. Which I got on my birthday. 내 생일날 받았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보면 요거 뒤에 요거 있네. 그쵸? 그래서 무슨 격? 주격이죠. 주격일 때 주격이다 라고 얘기한 순간 빨리 뭐 한번 쳐다보고 얘 한번 쳐다보고 얘랑 비교해 주세요. 됐습니까? 맞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R 같은 게 오면 틀렸다는 거. 여기 R 오면 너무 티나지만. 됐습니까? 여기에 R 넣고 싶어? 이즈 대신에? 어 알았어 그럼 여기 S 써줘. 그럼 이때는 R로 바뀌겠죠 뭐 이런 거.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그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et's open the gifts. 선물 열자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뒤에 I랑 got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무슨 격, 목적 격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앞만 길어봤자 they도 될 수 있었고 there도 될 수 있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뭐가 돼서 them이 돼서 어디 들어가겠었겠어? I got them이겠죠. I got them. 여기에 them이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한다. 됐습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아직 얘기가 덜 끝났죠? 무슨 얘기로 마무리하겠어?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뭐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Let's open the gifts I got on my birthday. I got on my birthday 했던 gifts를 한번 열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는 주격을 보여줬고요. 하나는 목적격을 일부러 보여줬어요. 됐습니까? 뭐 whom 대신에 that 쓰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버전 중에서 뭐냐 선행사가 특별해진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전에 앞에서 of which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of which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왜냐하면 of which를 점점 쓰지 않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뭐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고 이러지 않잖아요. 불변의 진리죠. 그런 건 과학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쵸? 하지만 말이라는 건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문화가 바뀐다 이러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지금 이 부분 설명할 때 어떤 단어가 하나 보이냐 하면은요 요게 하나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 자 선행사와 다음과 자 만약에 얘가 없어졌다 칩시다. 이 주로란 말이 없어졌다 치자. 그러면 선행사가 다음과 같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선행사가 이럴 때 무조건 that을 써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걸 배울 때는 얘가 없이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규칙은 이럴 때는 that을 써야만 했는데 that을 쓰지 않는 놈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알겠어 그래 니들 틀렸다고 하기가 뭐 한두 명 틀렸으면 야 너 틀렸어 뭐 친구가 영어로 카톡 메시지 보냈는데 여기에 관계되면서 that 써야 될 자리에 위치를 써갖고 보냈어 야 너 틀렸어 이러는데 친구 100명이 나한테 보냈는데 100명이 다 틀리게 보냈어 그럼 한 명 한 명 다 지적질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됐다? 아 모르겠다 이것도 맞다 해주자 로 변해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브위치 할 때 얘기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얘를 넣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빼고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선행사가 이럴 때 관계대명사를 대수를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면요, 그러면 시험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에 포함시켜야 된다? 바로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여갖고, 아, 관계대명사 어떻게 가르칠까요? 대수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거 뭐 구닥다리 스타일로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 요즘 문법을 뭐 반영합시다. 그러면 대수를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맞긴 맞다라고 가르치겠죠. 그럼 시험 문제를 그렇게 풀고,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 그게 나왔어. 앞에 막 또 이 특별한 선행사가 나왔는데 내가 실수로 이거 사람이네 그러면서 후나 훔이나 이런 거 썼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틀렸대. 선생님 가르쳐 줄 때는 그랬잖아요 라고 항의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가 특별해서 대수 써야 되는 건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대수를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나 이제 졸업이다! 내 맘대로 영어 쓸 거다! 하면 그때는 대수 안 써갖고 내가 시험도 틀렸는데 이제 된 말고 딴 거 써야지. 누가 지적질 해봐. 틀렸다 해봐라. 하기만 해봐라.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선행사가 다음과 같을 때 관계되면서 대수 쓴다 그랬고, 선생님이 얼버무려서 그냥 얘들을 확 모아서 어떤 경우다?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라고 했는데 왜 특별한 경우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최상급이라고 했는데 최상급 이러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베스트 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선행사가 더 베스트 북 이런 게 선행사다. 알겠습니까? 뭐 더 하이스트 마운틴 이런 게 선행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뭐 가장 좋은 책 특별해요? 특별하잖아. 가장 높은 산 특별합니까? 특별한 산이네. 가장 높은 산 이름 뭐예요? 뭐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이 다 알죠? 다 아네. 혹시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다 알면 좀 특별하잖아. 그쵸? 맞습니까? 니네 반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뭐 누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데 그쵸? 그쵸? 없습니까? 예. 특별한 사람이 없네요, 여기 반에. 됐습니까? 어쨌든, 이름은 특별해지잖아. 최상급이면. 그 다음에 소수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뭐 최상급 소수. 이래갖고 무슨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달리기 했는데. 그렇죠. The first runner. 몇 등 주자? 그렇죠.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네. 됐습니까? 1등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only girl. 내가 대학교 갔는데 건축공학과 갔어. 그렇죠. 내가 the only girl이야. 그렇죠. 내가 특별 대접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네요. 그렇죠. the only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 특별한 사람 됐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가 됐네. 자, 여러분들 베리가 매우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냐? the very 하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란 뜻이야. The very man, 바로 그 놈. The very book, 바로 그 책. 딴 책 말고, 그 책, The very book. 그 매우 책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야, 딴 책 말고, 바로 그 책. 야, 책 가져와. 어느 책이요? 이거, 아, 말고. The very book, 그 책. 특별해졌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same, 뭔 뜻이에요? The same book. 똑같은 책. 아니, 똑같아. 그쵸? 특별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l 이런 게 붙어 있어도 특별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니까 all, 얘들이 지금 이게 선행사가 아니야. 얘들이 형용사야, 전부 다. 이 뒤에 명사가 하나 오겠죠? 그러면 뭐 all my money. 그쵸? all my money. 내 돈 전부인데? 내 전 재산인데?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네. 됐습니까? 오리부터도 특별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때라 그래요. 자, 요까지 전부 다 뭐 붙었어? 전부 다 더 붙었네. 그렇잖아요. 전부 다 더 붙어있죠. The only, the same, the very, the first, the best.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뭐일 때, 이번에 얘들은 형용사라 그랬어. 얘들의 명사가 하나 온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얘들 자체야. 이게 다 명사잖아,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 자체가 무슨 무슨 띵 무슨 무슨 띵 일단 특별 취급한대요. 그래서 everything that I have 뭐야? Everything that I have, everything, everything that I have 뭐 뜻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거. 특별하다, 특별해. 특별하네. 됐습니까? 무슨 무슨 띵일 때 that을 쓰는 걸 나 때는 뭐라고, 라 때는 뭐라고 배웠다? 써야만 한다라고 배웠고, 니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학교 쌤한테 이거 이제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하면 멱살 잡고, 선생님 멱살 잡고 물어봐. 됐습니까? 야, 너 이거 써야만 한다고 가르칠 거야? 아니면 실제 영어,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문법대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안 쓴다고 틀리진 않는다라고 가르칠 거야? 딱 모습 봐가.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이거 배우면 딱 여러분들 멱살 잡을 준비하고 계세요. 관계사 파트 할 때. 그래서 막 선생님 막 대수를 써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와. 그럼 딱 학교 가갖고 멱살 딱 잡고, 그래서 선생님 멱살 딱 잡고, 이거 됐어야만 한다고 가르칠 거야? 아니면 쓰는 걸 좋아하는데 안 써도 된다라고 가르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 알겠습니까? 왜냐? 나중에 쓸데없이 선생님이랑 싸우지 말라고, 시험치 끝나고 나서.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얘기했, 그러니까 지금 요거 나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는 쓰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어. 쓰는 게 많다. 얘가 몇 퍼센트 규칙이라면 95% 규칙이라면 95% 지켜야 규칙이라면 이거는 몇 퍼센트 지켜야 규칙? 100% 지켜야 규칙이란 말이에요, 이건. 알겠습니까? 꼭 해야 하는 규칙, 이건 학교 쌤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규칙. 자, 이상하게 지금 다른 챕터는 설명하는 파트에 영어 문장 써놓고 해석이 있었죠. 그쵸? 근데 계속 없네, 여기는. 그쵸? 왜 없을까? 왜 다른 파트 설명 부분에는 영어 문장이 있고 해석이 써 있었는데 왜 이 관계사 파트에는 없을까? 그렇죠. 관계사 파트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또는 배운 도중에, 또는 뭐 어쨌든 나중에 관계사 파트가 들어있는 문장 뭐를 힘들어 하더라? 해석을 어려워 하더라. 왜? 이걸 못 찾아가지고. 우리말엔 절대 안 일어날 일이거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문장 보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at's the very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됐습니까? 자, 일단 뭐 여기 보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끝났겠네 뭐. 자, 이런 경우에는 좀 해석이 어떻다? 그나마 쉽다 그랬죠. That's the very question. 하필이면 그냥 question이 아니고 뭐래요? The very question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해석하면 뭐겠다? 저게 바로 그, 영어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죠? 영어 순서대로 편하게. 됐습니까? 저게 바로 그 질문이다. 어떤 내가 너한테 묻고 싶었던, 싶어 하는 참 현재에 의미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물어봤나 봐요. 됐습니까? 뭐 대통령과의 뭐 대화 시간에 뭐 저요 막 이렇게 막 여러 사람 막 하잖아. 그쵸? 근데 뭐 한 명만 딱 지어 뭐 물어보세요 했는데 내가 막 물어봤어. 그쵸?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oh, that's the very question that I want to ask him 하겠죠. 그쵸? 내가 하려고 그랬는 질문 제가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저게 바로 뭐다? 그? 바로 아 미안 바로 그 질문이다.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하는. 됐습니까? 아우 내가 마침 물어보고 싶은 건 딴 애가 했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 겸 자꾸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요거 딱 봅니다. 딱 보고요. 그럼 어디 쓱 쳐다보겠어? 여기 쓱 쳐다보겠죠 일단. 그쵸? 그리고 나서 살포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아이고 무서워. 아, 이건 사형식이라서, 씨. 여기다가 it을 넣기가 그렇네. 어쨌든 여기에 it이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자. 됐습니까? 그래서, 더 퀘스천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위치를 쓸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도베리잖아, 도베리. 그럼 그 다음 문장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하고 있죠.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했나? 여기 표시하는 거 알죠? 표시할 거 예상했죠? 아닌가요? 꿈에도 몰랐나요? 그렇죠? 여기 표시하고 와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이 문장에 뭐라 그래요? 이 문장에 not 있어? not 있어? not, not 있어? 있어? 없네. 그 다음 또 뭐라고 물어? 이 문장이 뭐하는 문장이야? 묻는 문장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정상이 아니죠? 네. 일반적인 anything의 뜻이 아니죠? 네.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 어 맞아 맞아 뭐라고? 그렇죠. 이 any는 뭐다? 어떤 뭐뭐라도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러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냐? Girls can do anything 이러면 요즘 남자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패미 묻었다 이러면서. Girls can do anything이 뭔 뜻이었어요? 여자애들은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와우, 만수르 딸인가? 만수르 딸인가 봐요. 그쵸? 그쵸? 만수르 와이프일 수도 있고 뭐. 그랬습니까? 누가 다? 씨 보트 했대죠. 뭐든 다 샀대요. 그쵸? 어떤 그녀가 필요로 했었던. 그쵸? 그녀가 필요했던 건 뭐든 다 샀다. 됐습니까? 부럽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까? 피겨 스케이트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치? 그쵸? 열심히 야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쵸?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쵸? 이렇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시집 장가 잘 가시든지. 됐습니까? 야, 뭐 시집 잘 가겠다, 장가 잘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집 장가 잘 가려면 잘 갈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됐습니까? 좀 속물적인 말이다, 그치?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안 끝냅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쳐다본다고? 여기 쳐다보죠. 그렇죠? 그런 다음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우연찮게도 다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두 문장 다 That's the very question I want to ask you. She bought anything she needed 라고 해도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있나? 옆에 없고요.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serve us, polite 알잖아, 그치? polite를만 아는 게 아니고, 그쵸? polite의 반대말까지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쵸? 다음 수업 풀이 할 때 얘기해 줄 거잖아, 그쵸? 그다음에 뭐 politely, politely. 근데 이거 특별히 안 찾아봐도 돼. polite의 뜻을 찾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polite가 무슨 시일테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반가운 녀석 또 만났죠. 그렇죠? appear가 뭔 뜻이야? 업히는 건가? 오, 그렇죠. 이래야지. 반대말은 뭐였더라? 다 알잖아, 그렇죠? 다음 시간에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appear. 업히는 거 반대말은 업어주는 거겠네, 뭐.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드립 열심히 치네요, 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 숏의 잠단 변신? 숏 아침 야 그만하자. 야, 왜 이렇게 드립이냐 오늘. 됐습니까? 이거 숏의 몇 번째 녀석인지 선생님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몇 번째 녀석인지. 아, 너무 티나나? was shut 뭐 이러고 있네요.
You can see club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아우 씨. 여러분들 이전 책하고는 단어가 좀 달라진다, 그치? 네. 그쵸? 단어가 왜 달라졌을까? 2학년. 그쵸? 이 정도 단어는, 자, 문법책에 나오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예요? 이거 뭐 읽기 교재도 아닌데. 쉬운 단어죠. 근데 여기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이 더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describe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describe. 그 다음에 activity는 알죠? 네. 네. 그 다음에 can I talk to the girl that is sitting over there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it was his puppy that I wanted to hug. 뭐 hug은 알 거고. 그 다음에 this was the only magazine Shelley wanted to have it. Jerry was the first man he came to the party.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ey are playing in the park.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I've heard it. 자, 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 할 것 같은 거는 첫 번째는 이거 둘 중 뭐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 지켜야 되는 규칙하고 95%만 지켜도 되는 규칙을 구분해 보세요. 95% 그러면서 90을 쓰고 있냐? 바보 아니야? 아, 들킬 뻔했어. 아무튼 여태까지 잘 숨기고 살았는데. B도 마찬가지죠. 꼭 그래야 되는 것과 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구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이다. 시제 살펴볼 차례죠?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는. 그래서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현재 시제네요. 근데 이거의 관계사절은 주어 동사가 몇 번 나온다고? 두 번 나온다 그랬죠? 그쵸? 이거 어떤 느낌 들어요? 그 느낌 들죠? 하나의 느낌 들죠? 그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하나의 느낌 들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시대에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태껏이란 나요 있잖아요. 이거 E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같지 않나요? 이거? 네, 그거. 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거 1번하고 2번은 좀 달라요. 뭘 보고 다르라고 하냐면은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의 선행사는 특별하죠? 근데 하나는 안 특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네 맘대로죠, 이건. 이거 50%라고 쓴 거야. 네 마음대로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안 해. 됐습니까? 그럼 얘는 100%일까요? 95%일까요? 그렇죠. 이건 95%의 규칙이죠.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왜 저러네? 보자 순서가 어떻게 돼 있나. 완 나오고 그 다음에 하. 자, 64부터 하겠습니다. 네, 64부터 하겠습니다. 63 좀 있다가. 그리고 선생님 막 지나가면은 뒤에서 탁 잡아. 알겠습니까? 그럼 모르고 막 계속 내려가면 65 막 하고 있으면 야! 63은! 딱 앞으로 와가지고 멱사 탁 잡고 야, 63은 언제 할 거야?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자, 왜 여기서 하냐면요. 사실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파트를 하면서 계속 이 그림 그리고 있죠. 이 그림 할 때마다 이거 하고 있어. 그렇죠? 왜?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관계대명사 파트는 무슨 씨 덩어리다. 그거를 좀 고급진 양복 입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63에 얘만 형용사절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할게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됐습니까? 너 초등 때 나한테 들었던 얘기 할 거야. 너 초등 때 나한테 들었던 얘기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지? 별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아. 됐습니까? 너 초등 때 나한테 두 번 얘기했어. 내가 얘기. 여기서 할 얘기를 내가 두 번 얘기했어. 됐습니까? 너 한 번 들었다. 이때 할 얘기 너 한 번 들었어. 됐습니까? 뭐가 되게 궁금하죠? 별거 아니에요.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할 때, 자, 이거 관계대명사 파트 짜잘하고 짜증나는 규칙들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뒤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좀 드러나 라고 하면서 하나는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바로 정리해서, 자, 이거 몇 가지 얘기할 거냐면 밑에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밑에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보이잖아, 그치? 그 중에 하나는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일 때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공허한 말입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내가 써놓고 막 열심히 집에서 공부합니다. 그쵸? 근데 막상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모르세요 이러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문장 분리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뭘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내가 뭘 하나 가르쳐 주기로 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중학교 때는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학년 2학기 때 시험 치고 막 정신없이 막 학교에 선생님들 기말고사 끝났다 하면서 막 신나게 놀겠죠? 그렇죠? 근데 기말고사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납니까? 아니죠. 그때도 수업은 계속되고요. 그때 뭘 가르치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듣고 놀고 있습니다. 그때 뭘 몇 가지를 배워요. 찌끄레기 문법이라고 하는 거, 도치라든지 순서 바꾸는 거 배우거든요. 그리고 배우고 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때 3학년 2학기 때도 제발 기말고사 치고 와서 제발 공부하세요. 응? 알겠습니까? 특히 선생님이 뭐 가끔 한 번씩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는 뭐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단어의 레벨이 달라.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뭘 빡세게 해야 되냐? 단어를 진짜 빡세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하루에 한 3, 40단어씩 매일 익히고 까먹고 하는 거를 다 익혔는데 내가 그걸 다 까먹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과정을 회전시키면서 5회전 이상 해야 돼요. 됐습니까? 한 50세트씩 해가지고 한 25세트 정도를 회전을 시켜야 돼. 50 곱하기 25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단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일단 마음먹고 지금 문법 열심히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목적과 관계되면서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뒤에 주거동사가 나온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일단은 여러분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지금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에 미리 설명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 목적격, 첫 번째 보면 목적격으로 사용된 관계되면서 뭐 후, 훔, 위치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내가 아까 전에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한꺼번에 두 단어를 같이 없애버릴 수 있대.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지 보자. 왜 그런지 보자. 두 문장 쓰겠죠. The boy is my brother. He is in the room. 뭐 어떤 남자아이를 소개합니다. 나의 남자 형제고 그는 방 안에 있어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합쳐지면 지금 반복된 게 얘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거 해보자는 거죠.
누구를 선행사 할 건지. 그러면 자 얘가 선행사라 치자. 그러면 방 안에 있단데 어떤 보이 되겠어요? 방 안에 있는 보이는 my brother가 될 거고요. 얘가 선행사가 되면 그 남자는 방 안에 있는 나의 남자형대다가 될 건데 뭐가 자연스럽다? 그렇죠.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남자형대다. 얘가 선행사고 반복된 녀석 예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뭐 who로 바꾸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주격이니까 앞으로 보내는 과정 생략해도 되죠. 됐습니까? 살포시 여기다 탁 내려놓으면 되죠. 여러분들 자꾸 끝에다가 갖다 붙이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선에서 찾았을 뒤에. 그래서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방 안에 있는 보이는 나의 남자입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어떤 문장도 본 적 있냐면 이런 문장 본 적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뭐 전치사 덩어리라고 그랬어.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파트 할 때 했죠? 자 후루룩 시간을 돌려서 전치사 파트 할 때 뭐 했어? 전치사는 뭐나 뭐 할 수 있다. 무슨 시나 무슨 시 할 수 있다. 어떤 시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 형용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녀석 뭐 해도 상관없어?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뭐 간단한 문장 이러면 웃기겠지? 뭐 비슷한 문장 합시다. 그 다음에 The boy is my brother. He is playing with the dog. 그 남자는 나의 남자 형제인데 걔는 걔랑 같이 놀고 있어. 됐습니까?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쵸? 막 이러고 이럴 거고 그 다음 너 선행사 해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를 네가 꾸미러 가게 했으니까 일로 이걸 바뀌어라. 됐습니까?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격이니까 이미 앞에 있다. 일로 가라.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리더스 뱅크에 나온 거다. 그쵸? 이런 문장이 The boy who is playing with the dog is my brother 했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고 둘 중 뭐냐고 묻겠죠. 이 둘 중 뭐예요? 는 것이야? 노는 중인이야? 노는 중인이죠. 하다시가 뭐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아 내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고 얘기할 거야 이러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야! 나도 무슨 시다? 너 없어도 돼 임마! 이러겠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The boy playing with the dog is my brother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 더 보여줄까요? 아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 아까 전에 슬쩍 보여드린 거. 요거 있죠 요거. 요 앞에 이거 있네. 몇 번째 녀석일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애는 나의 남자 형제고 그는 뭐 한다? 엄마한테 맞는 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때린다가 아니고 맞는 거죠. 입장 밖에 놓듯이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후 될 거고 뭐. 그 다음 너 꾸미러 가라. 엄마한테 맡고 있는 보이가 우리 형이야. 됐습니까? 엄마가 신나게 막 때리고 있습니다. 막 야 새끼야! 자 그러면서요. 얘가 아 나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려고 여기 있는데 왜?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죠. 나 뭐 바뀐 무슨 씨인데? 그러니까 너 없어도 돼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y hit by mom is my br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뭐 될 수 있는 거다? 생략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 얘기할게요. 분사구는 분사는 무슨 분사랑 무슨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Mandy is the girl whom I play badminton with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with이 한국 사람, 한국 학생들은요, 얘가 없으면 틀린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가 없으면 틀린지 모르고 왜 지나가느냐, 이게 없는데도 틀린지 모르는 애들은 뭐만 가지고 뭐에만 의존해서 문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해석에만 의존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가 없어도 틀린 줄을 몰라요. 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러 없앴어요. 한번 볼까요? 맨디는 걸인데, 걸은 걸인데 얘가 분명히 내가 배드민턴 친다죠, 그쵸? 그럼 얘가 배드민턴 치는 됐죠, 얘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맨디는 내가 배드민턴 치는 여자다, 소녀다, 매일매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드민턴 치다가 배드민턴 치는이 됐으니까 배드민턴 치는 여자에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안 틀린 것 같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를 뭐 해보면, 위시 없으면 틀렸다는 게 뭐 해보면 금방 뽀록 나느냐, 뭐 해보면 금방 뽀록 나겠어요? 그렇죠. 분리하면 금방 뽀록 나는 거죠.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Mandy is the girl. And 얘가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로 들어가죠. 그러면 Mandy is the girl and I play badminton with her every day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전치사 파트를 예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말에 뭐가 없어서, 전치사가 없어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문법이 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윗이 왜 있냐,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이 있으면 어이구 무서워, 총 쏴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있어도 틀린 줄 모르는 애들이 뭐 있단 말입니다. 있으면 안 돼, 좀비야. 분명히 얘는 후루룩 구미호처럼, 구미호 변신하듯이 뭐가 돼가지고 훔이 돼서 일로 갔어. 됐습니까? 예, 분명히 변신해서 이리로 갔는데 여기 또 있으면 좀비인거죠. 죽었던 놈이 살아난겁니다. 때려잡으세요.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거.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 나올거고, 주어동사 나올거고, 절대로 뭐는 없어야 된다, 좀비는 없어야 된다, 주의해야 될거 두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stayed 했다, where? at a hotel. 호텔은 호텔인데 누가 뭐 했던, recommend 뭐 하답니까? 추천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페이스북이 가끔씩 오류가 나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오류 나가지고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영어로 작동할 때 없나요? 있죠? 그때 보면 이거의 옆에 뭐라고 돼 있어? like 아니면 recommend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누르는데. 그렇죠? 추천이 추천. 됐습니까? recommend.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호텔에 머물렀냐, 텀이 우리에게 추천했던 호텔에 머물렀다. 됐습니까? 언제 추천했던 호텔에? 언제 머물렀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추천은 언제 했는데? 머무른 건 언제야? 그렇죠. 미리 가서 보고 뭐 추천할지 보고 다시 돌아가서 갔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대신에 이거 딱 써있으면, 아, 나 너 중1 때 공부 열심히 했어, 탐은 희니까 여기 S 붙는 거 당연하지, 따져보지도 않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이런 거 시제일치 같은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안에 다를까 주어동사 나올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앞만 길어봤자 어디 들어갈 녀석인데, 탐 recommended the hotel to us 겠죠? 그쵸? 얘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얘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럼 얘 대신에 and 쓰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do you like 하니? 무엇을, the new shoes를, shoes는 shoes인데 뭐 했던? that mom bought you. 엄마가 너한테 사줬었던. 됐습니까? 여기에 뭘 써도 맞는 문장이에요. 혼나야 되겠네, 그쵸? 뭐 할 때 배웠던 거야? 4형식의 3형식 전환. 그 이러고 있습니다. 4형식의 3형식 전환. 그 말은 여기 뭐 써도 된다? 써도 된다는 얘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사형식 3형 지금은 사형식 문장이었던 걸 관계사로 만든 거고요. 4가 있다면 3형식 문장이었던 걸 관계사절로 만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특징 계속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래서 which 또는 that이죠. 예, which 또는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which 또는 that이죠. 얘는 who, whom. 자,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whom 들어갈 자리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자리엔 뭐도 되고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목적격이죠. 위치.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얘보다는 선택지가 적지만 위에 거보다 적지만 얘도 많아.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 the new shoes. 뭐 특별한 거 아니네. 사람 사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 뭐 everything anything 이런 것도 아니고 더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얘 뭐도 되고 위치도 되고 얘 찾아봤죠?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데미 얘가 더 뉴 슈즈가 데미 여기 떡하니 있으면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고 뒤에 분사구가 남는다고 했는데요. 분사구뿐만 아니라 뭐 플러스 뭐 또는 or서 또는 뭐 전치사구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분사구 또는 전치사구가 남아있다. 왜 또는 전치사구 또는 분사구가 남을 수 있냐? 분사구는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는 얘기고 전치사구는 무슨 시 또는 무슨 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 또는 어찌 시 할 수 있으니까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y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하고 있죠. 그래서 빗속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남자아이가 뭐해 보인다? 신난 듯 보인다. 에서 조심해야 될 거 딱 보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짓 이렇게 해놓고 만약 틀리냐. 자,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럼 또 내가 뭐하라고 했어? 이 문장 안만 길어봤자 He looks excited가 당연하잖아. 됐습니까? 여기에 look 써있으면 He look excited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보트 했는데 무엇을? A necklace를 necklace는 necklace인데 which is made of gold. 그래서 내가 뭐로 만들어진 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분사구가 남는다고 돼 있는데요. 그 설명 뭐냐? 이거 는 것이야, 는 중이야, 는 중이잖아. 그걸 보고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분사라는 말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사란 뭐가 뭐된 거다 하다시가 어떤시 된 거라 했죠. ing는 하는 이란 뜻이고 얘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에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목걸이가 만들었겠어? 만들어졌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메이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또 어떤 거 나냐 이 자리에 메이킹 써놓고 만약 틀려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금 뭐 만들고 있는 목걸이야 뭐 목걸이가 뭘 만들고 있는데 목걸이가 사람 만들고 있나? 만들어진 거잖아.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형태를 주의해야 됩니다. ing형이 와야 될지 pp형이 와야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설명이 좀 남았네요. 이거 이 부분 시간이 오버돼서 여러분들 이 부분 여기 설명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추가 설명 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문제 안 풀어도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히들 가세요.